고1최상위 2반 수학원 복소수를 설명해 주겠습니다. 여러분 진도 나가겠습니다. 복소수는 복잡한 수야. 복소수는 뭐라고? 복잡한 수. 왜 복잡하냐? 실수랑 허수랑 합쳤기 때문에 복잡하다 이 얘기야.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가 생기죠? 물론 배운 친구들도 있지만 허수. 실수가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면 허수는 뭐야?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죠. 알겠습니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우리가 수학적인 개념으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도 플러스 되고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도 뭐가 돼? 플러스가 되는데 어떤 똑같은 자기 자신을 두 번 곱했는데 음수가 나올 때 우리는 이 x를 뭐라 그래? 허수. 실제로 이런 값은 존재할 수 없다 이런 뜻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거 나중에 지수로구 할 때도 써먹어야 되는 개념이니까 x의 제곱이 a다 그러면 이거를 무조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제곱이 날아가면서 뿔맛 우투가 생기는 거야. 이거 녹음 됐을까? 궁금하다. 어? 뭐야? 그럼 여기 안에다가 뭘 그대로 쓰라는 거야 얘들아? A. 그런데 앞으로 요 녀석에서 이걸 적용을 시켜보면 이거는 불변이야. 음수라고 하더라도 뿔마 누투하고 이 안에 뭘 그대로 쓰라는 거야? 마이너스 1. 그런데 누투 안에는 뭐가 들어갈 수 없다? 음수.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걸 처리할 수 없으니까 약속을 한 거야. 얘를 뭐라고? I라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수의 기본 단위가 뭐가 되는 거야? I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수의 기본 단위 허수의 기본 단위 뭐가 된다? I. I는 루트 마이너스 1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거는 뭐 여담인데 여러분 I 요따구로 쓰지 마세요. 알겠습니까? 1111I 헷갈릴 수 있습니다. 알겠죠? 이해되세요? I 반드시 필기체로 쓰세요. 됐죠? 네, 처음 배울 때 버릇을 잘 들여야 돼. I를 이렇게 쓰지 말라는 거야. 아시겠죠? 필기체 나온 김에 더 얘기하면 필기체로 꼭 써야 되는 수학에서 헷갈리기 때문에 필기체로 꼭 써야 되는 문자들이 몇 개 있어요. 그게 뭐야? Q. Z도 필기체예요, 그게? Z는요, 반드시 요걸 표시해줘야 돼요, 가운데. T, 또. 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예요? 틀렸어요. 11L을 쓴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L도 반드시 뭐라고 써야 돼? 필기체. 알겠습니까?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미연에 방지하자 이 얘기. T는요. 이건 필기체가 아니죠, 사실. 필기체 이렇게 쓰죠? 그렇죠? T 이렇게 써도 되고요.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T는. 됐습니까? 또 있나? 이제 거의 없죠? 여러분. I를 반드시 이렇게 써주세요. 아 이렇게 써도 돼요. 어떤 친구 이렇게 쓰는 친구도 있죠. 이렇게 쓰면 어때? 상관없지. 근데 저는 이제 쓰는 버릇이 이렇게 들어가지고 뭐야 저게. 저는 이게 편하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자기 편한 대로 쓰면 되는데 이것만 피해주세요. 아시겠죠? 이것만 피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친구 이렇게 쓰던데? 나는 되게 어려운데 어떤 친구 이렇게 쓰더라고. 이렇게 써도 돼요. 알겠어요? 이것만 피해주세요.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근데 피해야 될 건 피해주세요.
자, 그래서 아이의 기본, 아, 허수의 기본단이 아이를 배웠어. 그래서 이제 아이가 포함된 수를 우리는 허수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3i 이거는 허수야 아니야? 허수야, 허수. 알겠죠? 여러분이 중학교 3학년 때 누투를 포함한 수는 무리수라고 해라 이렇게 배웠어 안 배웠어? 배웠죠? 2 플러스 루트 3 얘 유리수야 무리수야? 무리수듯이 얘도 허수라고. 이해되십니까? 근데 누투가 있다고 무조건 무리수였어? 자, 무리수니? 아니지. 왜? 이게 i를, 아니 누투를 벗을 수 있죠. 4가 뭐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이니까. i도 마찬가지예요. i가 있다고 무조건 허수인 건 아니야. i가 없어질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서 2 플러스 i 제곱 이렇게 있다고 하자. i 제곱이 얼마일까? 마이너스 1. 여기 있죠. 제곱하면 i는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야. 음수가 돼요. 유일해요. 그러면 요거 마이너스 1이니까 얘는 실제로 얼마야? 2 빼기 1. 1이거든. 그럼 얘는 유리, 실수야 허수야? 실수인 거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이렇게 개념을 잡으면 돼요. i가 있으면 허수인데 i가 없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는 실수가 된다. 됐습니까? 정리되시죠? 나중에 필기를 따로 해줄 거예요. 얘 실수야 허수야? 얘 허수죠. i가 있으니까. 그런데 요렇게 i만 있죠. 이거는 그래서 순허수라고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순허수. 됐습니까? 요걸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여러분 정리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복소수가 z가 a 플러스 bi 꼴로 표현이 됐어. a, b는 실수. 그러면 봐라 얘들아, 요게 실수의 0 있어 없어? 실수의 0 있어요 없어요? 0 있죠? 그럼 b가 0이면요 얘는 0 되지, bi는. 그러면 얘는 모든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복소수는 실수 플러스 허수인데 실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b가 0이 아니야, 그럼 무조건 i가 남아 안 남아? 남죠. 그러면 얘는 모든 허수를 다 표현할 수 있어. 그러면 실수와 허수를 다 표현할 수 있지. 그럼 이 표현 방법이 모든 복소수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복소수를 문제를 푸는데 복소수 Z다 그러면요 이렇게 세팅하고 푸는 거예요. 이게 모든 복소수를 다 표현할 수 있거든. 이해되십니까? A 플러스 BI라고 세팅하고 푸시면 돼요. 이때 방금 얘기한 거예요. B가 0이면 Z는 실수예요. 두 번째,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얘는 없어졌고 얘만 남지 I만, 이런 거 뭐라고 부른다고? 순허수. 요렇게 정리를 할 수 있죠. 그냥 B만 0이 아니야, A는 상관없고 그냥 B만 0이 아니야, 그러면 뭐야? 허수. 그냥 뭐가 돼? 허수. 됐죠? 머릿속에 정리되세요? 자, 지금 이제 복소수로 허수를 배웠으니까 수체계를 한번 잡아봅시다. 머릿속에 수체계. 자연적으로 발생한 수, 그걸 뭐라고 불러? 수체계를 생각할 때 가장 작은 단위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자. 자연수는 1, 2, 3, 4 이런 거지? 여기에 마이너스 곱한 수를 뭐라고 불러? 음의 정수. 그래서 자연수를 뭐라고도 얘기한다? 양의 정수. 양의 정수도 아니고 음의 정수도 아닌 정수가 딱 하나 있어. 그게 뭐야? 0은 0 혼자 수체계를 이루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얘네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부를까? 정수라고 불러. 그럼 정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불러? 소수예요. 정수가 아닌 수를 뭐라고 불러? 소수. 정수는 그러니까 딱 떨어져 있는 소수점이 없는 수를 의미하고요. 소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를 의미해요. 근데 이 소수는 또 보니까 요런 흐름으로 가는 거야. 흐름을 잘 따라와. 소수는 딱 보니까 얘는 2분의 1 같은 거. 한 개가 있다. 있을류. 한 개가 없다. 3분의 1 같은 거. 이렇게 나눠지더라. 유한소수, 무한소수. 근데 무한이 되는 것들을 보니까 소수점 이하로 무한히 가는데 규칙이 있는 게 있고 규칙이 없는 게 있더라. 규칙이 있는 걸 순환소수, 규칙이 없는 거를 비순환, 무한소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얘들아 여기까지 딱 끊어서 알겠습니까? 너무 큰데? 좀 줄일게요. 여기까지 딱 끊어가지고 이만큼을 유리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비순환 무한소수 요거 하나 있지? 얘 혼자 뭐라고 하는 거야? 무리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는 무리수 대표적인 숫자가 뭐 있어요? 누투 있죠. 누투. 파이 있죠. 혹시 또 아는 거 있나요? 무리수, 누투, 파이 빼고 아는 거 있나요? 뭐 있나요 또?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성우? 뭐 있어요 혹시? 아는 거 있어요? 아니 혹시 아는 친구 있나 해서. 삼각비 있죠? 코사인 30도 뭐야? 2분의 루트 3이라고 배웠잖아. 그게 무리수잖아. 근데 여러분 삼각비 일반적으로 사인 10도 이런 거 있지? 무리수예요. 그런 거 무리수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지수 로그라고 들어봤어요? 거기에서 로그 있죠? 무리수예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누투만 있는 거야 아니야? 아니에요. 지수 로그에서 지수도요 무리수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배웁니다. 다 배워요. 지금 얘기하는 것도 다 배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도 전부 다 실제로 표현할 수 있는 수야. 유리수랑 무리수랑 합쳐서 뭐라고 불러? 실수. 실제로 존재하는 수. 실수에 반대되는 수가 뭐야? 허수. 실수랑 허수랑 묶어서 아이 복잡해. 그래서 뭐라고 불러? 복소수. 이렇게 되는 거야. 흐름 아시겠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수, 복소수를 실수와 허수로 나누고 실수를 세분화한 거지 이 중에는 어떤 것도 아이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허수가 처음으로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 요거까지 쪽지 시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집합기호까지. 복소수는요 집합기호로 일반적으로 물론 꼭 이걸 쓸 필요는 없는데 C를 써요. 대표적으로 컴플렉스 넘버 복잡한. 컴플렉스가 복잡한이라는 뜻이지. 실수는 리얼 넘버 R. 유리수는 분수로 표현 가능한 수 커션트 넘버라 그래요. 목세수 이런 뜻이야. 알겠습니까? 그리고 수체계의 집합을 나타낼 때 짝대기를 하나 더 그어주는 버릇이 있어요. 알겠죠? 뭐 여러분 안 따라 하셔도 돼요. 그냥 C, R, Q 이렇게 쓰시면 돼요. 정수는 우리 무리수부터 하죠. 무리수는 이 레이셔널 넘버 I를 써요. I를 쓰고요. 정수는 정수 G. 정수는 정수 G를 쓰고요. 자연수는 그럼 뭘 쓸까요? 왜? 내추럴이겠죠? 잘 몰라요 저 여러분. 내추럴 맞겠죠 자연이. 내추럴 넘버.
이해되십니까? 나머진 수체계를 굳이 표현하진 않아요. 알겠죠? 그래서 수체계 집합기호도 잘 알아주세요. 굳이 허수를 표현하자 그러면 허수는 뭘로 쓸 수 있냐면 뭘로 쓸 수 있겠어? 아래 여집합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실수가 아닌 수지. 알겠죠? 실수가 아닌 수. 됐죠? 그래서 여러분이 배운 수체계 중에서 제일 큰 수체계는 뭐다? 복소수. 자, 시간 주겠습니다. 외우세요. 자, 복소수 i 이제 계산하는 걸 한번 해보자. 이걸 하기 앞서서 너희들 요거 한번 생각을 해봐. 2 플러스 루트 3이랑 더해라. 5 플러스 2 루트 3. 이러면 얘 답이 뭐가 되니? 7 플러스 3 루트 3이지. 여기서 이 무리수를 뭘로 생각하고 풀면 쉽다고 배웠었어? x 문자로 생각하고 풀면 쉽다 그랬죠? 그러니까 복소수는 더 쉬워. 2 플러스 i와 이 i 자체가 지금 문자야 아니야? 이게 문자거든. 그럼 얘는 답이 뭐야? 7 플러스 3i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x처럼 생각하고 계산하시면 된다고 무리수에서 배웠는데 i는 그냥 i 자체가 문자야. 아시겠죠? and 만약에 이런 게 있어. 마이너스 5. 그러면요. 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5는 마이너스 1 곱하기 5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얘는 루트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 근데 루트 마이너스 1이 뭐라고 약속했어? 그러니까 얘는 루트 5, i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앞으로 루트 안에 마이너스는 뭘로 끄집어내자? i로 끄집어내자. 루트 안에는 양수만 쓸 수 있으니까 음수가 들어가 있으면 i를 끄집어내라는 얘기야. 그럼 얘를 거꾸로 i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 없어? 있겠지. 루트 안에 마이너스를 써가지고. 이해되세요? 여기까지? 네?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런데 i를 이제 i에 대한 기본 개요는 설명이 끝났고 얘를 계산하는 걸 해보자. 허수 i를 계산하는 거. 사칙 연산에 대해서는 기본이고요. 이제 i를 제곱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죠. i를 한 번 더 곱하면요. 얘는 i 3제곱 되고 얘는 뭐가 돼? 양변에 i를 곱한 거야. 그럼 i 3제곱은 마이너스 i. i 3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를 제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i 4제곱 되겠지? 제곱을 제곱하면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1. 어? 4제곱 했는데 1 됐어. 그럼 i를 한 번 더 곱하면 i 5승은 뭐가 돼? i 다시 i가 되죠? 얘는 그래서 지수가 네 바퀴가 한 바퀴로 돌아.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걸 연습을 해보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얘 1승이지? 3승이지? 5승이 얘라 그랬지? 홀수승이 i 아니면 마이너스 i로 나오는 거야. 얘 2승이고 4승이지. 6승이면 얘고 8승이면 얘야. 짝수승이면 마이너스 1 아니면 1로 나오는 거야. 그런데 4의 배수인 짝수면 1이고 4의 배수가 아닌 짝수는 마이너스 1.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4의 거듭제곱, 아니 4의 배수 꼬래랑 관련이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1이면 i야. 2면 마이너스 1. 나머지가 3이면 마이너스 i야. i 10승은 뭘까? 그럼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10은 일단 짝수 홀수. 짝수. 짝수? 아, 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 근데 10을 4로 나누면 얼만데? 2지. i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1. 흐름 알겠어요?
요거 한 명씩 시켜서 연습시킬게요. 제가 한 번 더 해볼게요. I 123.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짝수야 홀수야? 홀수니까 I 아니면 뭐야? 마이너스 I. 제발 홀수승인데 1! 1이요! 마이너스 1이요! 이거 얘기하지 말라고. 홀수승이면 뭐라고 해? 일단 틀리더라도 I 아니면 마이너스 I. 이해돼요? 그럼 그걸 결정하는 방법은 4로 나눈 나머지를 생각하는 거야. 4로 나누면 나머지 얼마야? 3 되죠? 그쵸? 그럼 3승이면 뭐야? 마이너스 I.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한 번 더 연습을 하면 마지막이에요. I 9 9 9 8 7 6 0 5 7 8 5 4 3 2 얘는 1! 쓰면서 계산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의 배수는 뒤에 두 자리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32는 4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4의 배수죠? 4의 배수면 얼마라 그랬어? 1. 알겠습니까? 이해되세요? 이걸 알고 왜 진작 안 알려줬냐? 이 얘기는 니들 머리 좀 쓰라고. 알겠죠? 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얘기해볼까요? 4K. 이건 뭐라고? 4로 나눌 때 나머지가 빵! 4의 배수야. 얼마? 1. I의 4K 플러스 1은 뭘까? I, 1승이야. I, 1승. 나머지가 1이라고. 4K 플러스 2는 뭘까? 마이너스 1. 4K 플러스 3은? 마이너스 I. I의 2N 플러스 1은 뭘까? N은 자연수. I 아니면 마이너스 I. 얘는 뭐라고? 홀수야, 홀수. I의 2N승은 뭘까? 1 또는 마이너스 1. 짝수니까. 됐습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건 뭘까요? I, I제곱, I3제곱, I4제곱. 보면 얘는 I고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마이너스 I. 그러니까 I랑 더하면 얼마? 얘 뭐야? I4제곱은? 플러스 1, 두 개 더하면 뭐야? 0. 0 두 개, 답은? 0. 그래서 I는 연속하는 차수 네 개 더하면 0이에요. 이게 플러스 1, 마이너스 플러스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 플러스 1, 마이너스 I 뭔 소리야? 하여간 이게 똑같은 게 계속 반복해 안 해? 반복해요. 그러니까 너희들 이거 계산할 필요도 없어. 23승, 24승, 25승 이게 각각이 뭐가 되는지는 관심 있어? 없어? 없어요. 얘 얼마? 0이야, 0. 이 중에 두 개는 플러스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고 두 개는 플러스 I 아니면 마이너스 I일 거라고. 이해되십니까? 윤재, 이거 뭐야? 마이너스 I. 얘 뭐예요? 다 같이? 1. 4의 배수. 얘. I. 4로 나누면 나머지 1. 얘는? 마이너스 1. 그래서 더하면 0이다. 정리되세요? 그러면 여러분 요거 한번 볼까요? I. I 제곱. I 3제곱. 해서 I 100승. 얘 얼마일까요? 0. 왜? 4개씩 더하면 뭐야? 0이거든. 근데 1승, 2승, 3승, 4승 더해도 0, 5승, 6승, 7승, 8승 더해도 0, 9승, 10승, 11승, 12승 더해도 뭐야? 0. 근데 얘 몇 개야? 100개잖아. 그러면 100개는 0이 몇 개 있고? 25개 있고 끝이라고. 그러면 요거 한번 얘기해 볼래요? 자, 얘 뭘까요?
얘 뭐예요? 얘 몇 개니 이거? 얘 몇 개니? 1승부터 10승까지 몇 개니? 10개에 몇 개가 더 있니? 하나 더. 그래서 얘는 토탈 몇 개니? 열. 한 개지. 그럼 그걸 네 개씩 묶는데 뒤에서부터 묶어도 돼, 안 돼? 상관없잖아. 연속하는 네 개면 되니까 8승, 9승, 10승, 7승 이렇게 묶으면 0. 알겠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개씩 묶으면 몇 개 남겠니? 이거 남는 거야. 근데 i 제곱이 얼마니? 마이너스 1이니까 이거 두 개 더하면 0. 얘는 i가 답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됐어요? 자, 이제 복소수 기본 계산 알았으니까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자, 복소수 연산을 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복소수 상등이에요. 뭐라고? 복소수 상등. 만약에 a 플러스 bi가 있어, 복소수가. 그런데 이게 0이야.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랑 b가 둘 다 0. a 플러스 bi가 만약에 있는데 얘가 c 플러스 di야. 그럼 얘가 의미하는 건 뭘까? a는 c, b는 d. 이걸 복소수 상등이라 불러요.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어떻다? 똑같다. 이 얘기라고.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거 얘기해봐요. 답. 엑스 얼마? 와이 얼마? 자, 여러분이 이렇게 얘기했어. X는 1, Y는 얼마? 이게 등호 성립하는 X, Y 값이에요? 아니에요? 맞죠? X가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면 등호 성립해 안 해? 하죠? 이게 복소수 상등이라고. 자, 근데 여러분 만약에 얘가 이렇게면 어떻게 될래요? 자, X에다 뭘 넣어요? 마이너스 i. 그럼 얘랑 똑같지? y에다 뭘 넣어요? 마이너스 i를 넣으면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i 제곱은 플러스 1이지? 어? 등호 성립해? 안 해? 이게 또 있는데? 또 있잖아. 또 하나 만들어볼까? 등호 성립해요? 안 해요? 하죠? 어, 그러면 이거 해를 얘라고 얘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해가 다른 게 또 있잖아. 잘 들어요. 잘 들어요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복소수 상등 이거 너무 쉽단 말이야. 보면 다 알아 몰라. 다 알아요. 근데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제만 쓸 수 있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실수. 한마디로 얘기하면 I가 나올 수 없을 때. 알겠습니까? I가 나올 수 없으면 얘는 이것밖에 안 된다, 이런 얘기야. 정리되세요? 그럼 이 얘기를 거꾸로, 문제 출제자가 복소수 상등을 내려면 이 조건을 꼭 줘야 돼, 안 줘야 돼?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 말을 봤어. 그리고 i를 봤어. 그럼 딱 떠올려야 돼. 뭘 떠올려? 복소수 상등. 그러면 이거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해가지고 실수 부분끼리 똑같고 허수 부분끼리 똑같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문제 풀겠습니다. 자, 1번 말로 하고 넘어갈게요. 이 복소수의 실수 부분, 허수 부분을 차례대로 얘기하여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3. 이거 3i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허수 부분은 허수에 곱해진 나머지 숫자. 알겠습니까? 2번 실수 부분 0, 허수 부분 마이너스 1. 3번 허수 실수 부분 마이너스 5, 허수 부분 0. 4번 실수 부분 2분의 1, 허수 부분 2분의 루트 3. 자, 다음 복소수 중
허수와 순허수를 찾아라. 얘는 허수야 순허수야? 허수 그냥. 알겠지? 순허수는 뭐라 그랬어? 실수 부분이 없는 거. 얘는 허수야 순허수야? 순허수. 얘는 허수. 얘는 실수예요. 자, 얘 볼까? 개념 체크 1번. 얘 딱 보니까 이 말에 밑줄 좀 쳐요. 자, 그러면 1번. 실수 부분 똑같지? Y 얼마? 2. 2번 X 얼마? 마이너스 5. 아, 2번. 얘가 0 됐지? 그러면 실수 부분도 얼마 돼야 돼? 그럼 X 얼마? 1. Y 얼마? 3. 자, 얘 계산하라 그러면 I를 문자처럼 생각하고 하라 그랬지? 그럼 얘는 답이 불러봐. U 플러스 2I. 얘 계산하면 2 플러스 4I. 됐습니까? 얘 이거 분배 법칙 이렇게 곱하면 8 마이너스 4i 이렇게 곱하면 6i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i 제곱.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이게 마이너스 1 앞으로 나가면 마이너스가 플러스 되겠네. 그러면 실수 부분끼리 계산하면 8하고 3 더하면 11. 마이너스 4i, 6i 더하면 2i. 자, 얘는요. 분모에 유리하였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이 분자 분모에다 가운데 부호 반대인 걸 곱해줘요. 2 플러스 i. 2 플러스 i. 그럼 분모는 뭐가 되니? 합차 공식 4 마이너스 i 제곱. 근데 i 제곱이 뭐야? 마이너스 1이니까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 플러스 1이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얘 전개하면 4 잡고 전개하면 8 플러스 4i. 3i 잡고 전개하면 6i 플러스 3i 제곱. 그러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 분모 5고요. 분자는 5 플러스 10i. 우와! 5가 약분대 안 돼? 약분대죠? 1 플러스 2i. 이렇게 각각 나눠주시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거를 우린 분모에 유리하라고 불렀었죠? 어? 복소수에서는 실수와 뭐 유리하랑 마찬가지죠. 자, 얘 보세요. 이 복소수 전체가 뭐가 된대? 순허수. 그러면 얘 실수 부분이 뭐가 돼야 돼? 0. 그러면 얘를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정리가 안 돼 있거든. 그래서 A 플러스 BI 꼴로 정리를 다시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I가 안 곱해진 거 쓸 거다. 얘 I 곱해졌어? 안 곱해졌어? 그러니까 여기에다 X제곱 쓰고요. 요거 전개하면 XI죠. I 곱해졌지? I 묶어내고 X를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면 이거 다시 전개하면 XI잖아.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곱하면 마이너스 2X. I가 없다고. 얘는 I 묶어내면 얼마야? I 묶어내면 1. 얘는 I가 있어요? 없어요? 마이너스 3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순허수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그래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이 뭐다? 0이다.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이죠? 그럼 x는 뭐하고 뭐니? 3 또는 마이너스 1. 이거 부호 반대여야지 0이 되지. 됐어? 그러면 둘 다 답일까? 내가 순허수는 얘만 남아야 된다 그랬지. 그럼 얘는 0이 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 i도 없어져 버리지? 그럼 0이라는 실수야. 그래서 순허수가 안 돼.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i가 남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1은 되지 않는다. 답은 3만 됩니다. 자, 켤레 복소수 짚고 넘어갈게요. 켤레 복소수. 켤레 복소수는요, z가 a 플러스 bi면 기호는 z바라고 쓰고 얘는 a 빼기 bi예요. 켤레 복소수는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거. 켤레 복소수는 뭐라고? 허수부의 부호만 바꾼 거. 그러면 한번 이거 예시로 얘기해봐요, 여러분. e-i의 켤레 복소수는 뭘까요? e 플러스 i. 아이 플러스 루트 3의 켤레 복소수 뭐예요? 땡. 윤재. 마이너스 아이 플러스 루트 3이에요. 항상 켤레 복소수는 누구의 부호만 반대? 아이의 부호만 반대. 자, 여러분 켤레 복소수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켤레 복소수의 하나의 성질들을 얘기하면요, z 플러스 z 바는요 항상 2a가 되겠지. 이거 두 개 더해봐. 그러면 이거 없어지고 2a지. 실수예요. a, b는 실수라 그랬잖아. z 곱하기 z 바는 뭘까요? a 제곱 플러스 b 제곱이야. 이건 매우 매우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켤레 복소수 두 개 곱하면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b 제곱, i 제곱인데 i 제곱이 마이너스에서 앞에 나가서 플러스가 돼. 알겠죠? 요거 되게 많이 써먹어요. 그리고 켤레 복소수는요, 복소수 알파 베타가 있으면요, 알파 더하기 베타 전체 켤레는요, 각각 복소수의 켤레를 붙여서 더해도 돼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더한 거 계산한 후에 켤레를 구하나, 각각 켤레를 적용시킨 후 더하나, 똑같다 이 얘기야. 이건 빼기도 마찬가지예요. 곱하기도 마찬가지예요. 알파 베타 전체 켤레는요, 알파 켤레 곱하기 베타 켤레라고. 나누기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습니까? 나누기도 마찬가지야. 쓰진 않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이런 문제 있죠? 실수 XY 밑줄. 밑줄 쳐주세요. 빨간색 펜으로 연필로 찍찍하지 말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이 말 보이면 뭘 떠올릴 수 있어야 돼? 이제부턴 문제 아이 보여? 실수 보여? 뭐야? 복소수 상등. 알겠습니까? 그럼 복소수 상등하려면 실수부끼리 똑같고 허수부끼리 똑같아야 되는데 얘가 실수부 정리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지. 니들이 문제 출제자라고 생각해봐라. 예쁘게 정리해서 내면 그게 문제니? 정리해야지. 알겠어? 당연히 정리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준 게 1 플러스 3i. 그래서 이 실수 부분이 얼마 정리되면? 1. 허수 부분이 얼마? 얼마? 3. 알겠어요? 이거 그냥 보기만 해도 답 나오는 거야. 자, 이거 정리하면 뭐야? 실수 부분으로 가야 돼? 허수 부분으로 가야 돼? 얘 실수 부분. 얘 이거 전개하면 EXI죠? 그럼 얘는 실수 부분으로 가야 돼? 허수 부분으로 가야 돼? 허수 부분 EXI. I는 안 써도 되겠지, 묶어냈으니까. 요거 전개하면 뭐예요? Y는 실수 부분. 요거 전개하면 Y i. 그러니까 얘는 허수 부분. x 플러스 y는 그래서 1. ex 플러스 y는 3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빼면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2. x 얼마? 2 y 마이너스 1. 자, 2번. 실수 부분, 허수 부분 정리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여러분. 유리화 하셔야 돼요. 알겠죠? 그럼 얘는 위아래 뭘 곱해? 켤레 e-i.
그래서 켈리를 설명한 거야. 2-i 곱하면 분모 뭐가 되니? 5죠, 5. 왜 5라 그랬어? 예 제곱, 예 제곱.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해서 뭐 하면 돼? 그냥 더하면 돼. 빼는 거 아니야, 여기는. 그러면 x에다 뭘 곱하면 되겠어, 이제? 2-i. 그러면 옆에 것도 분모 뭐가 되겠니? 5. y에다 뭘 곱해? 2 플러스 i. 그러면 이게 뭐가 된 거야? 4-2i. 양변에 5를 곱하면요, 이거 전개할게요. 2x-xi. 5 곱하고 전개하는 거야. 2y 플러스 yi. 얘가 5 곱하면 20-10i. 뭐 정리하는 거니까 특별히 뭐 설명이 필요 없겠죠, 여러분? 그러면 2x 플러스 2y가 얼마? 20. 20이니까 양변 2 나누면 x 더하기 y는 얼마? 10. 10. 그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얼마? 마이너스 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10. 그럼 두 개를 뭐해? 더해. 그러면 이거 없어지지. 2y는 얼마? 0. y가 0이야. 그럼 x 얼마? 10. x는 10, y는 0. 다 구했습니다. 3번. 알파가 얘, 베타가 얘. 근데 우와 복잡해. 베타 봐. 베타 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 이렇게 될 건데 이런 것들을 다 구해서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쟤를 먼저 인수분해합니다. 얘하고 얘를 베타 바로 묶을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알파 바 곱하기 베타 바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랑 네 번째를 베타로 묶을게요. 그러면 알파바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가 돼요. 그러면 공통인수가 또 나오거든. 인수분해를 먼저 하고 넣을 거야.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알파바 묶으면 베타 플러스 베타바가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런데 알파바가 뭐냐? 2 플러스 i. 그래서 두 개 더하면 4가 되고요. 베타 플러스 베타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됩니다. 답은 마이너스 8. 4번의 1번 곱셈 변형 공식이죠. x 더하기 y 얼마? 2. xy 얼마? 2.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0이네? 그래서 얘 1번의 답은 2가 돼요. 2번. 2번에 x가 2분의 1 플러스 루트 7이면 양변에 2 곱하고요. 1을 넘긴 후에 양변 제곱을 해볼게요. 그러면 4x제곱 빼기 4x 플러스 1은 마이너스 7. i제곱은 마이너스니까. 그럼 얘 넘어오면 플러스 7 돼서 8 되니까 4로 나눌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x제곱은 x 빼기 2라는 거 얻을 수 있죠? 됐어요? 양변에 x를 곱하면 x3제곱은 x제곱 빼기 2x거든. x를 곱한 거야 한 번씩. 그런데 x제곱이 뭐야? x제곱이 여기 위에 있잖아. x 빼기 2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요 좋은 게 뭐냐면 세제곱도 1차식으로 표현되고 제곱도 1차식으로 표현돼. 그래서 요 식을 1차식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을 1차식으로 바꿔보면요. x3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를 넣고요. 3x제곱 대신에 x 빼기 2를 넣어요. 그리고 2x 플러스 4를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x, 3x, 2x, 4x. 마이너스 2 빼기 6, 그럼 빼기 8인데 4를 더하니까 빼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x자리에다가 얘를 다시 넣는 거지 이제. 그래서 저거 넣으면요. 4 곱하기 2분의 1 플러스 루트 7i 빼기 4예요. 그럼 이거 약분돼서 2니까 2 빼기 4 마이너스 2 플러스 2 루트 7i 되겠습니다.